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는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를 시작하며 장애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재니 기자입니다.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전용 시설로 다목적 체육관, 체력 측정실,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고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사회 활동을 하고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며 지난해 기준 2만 2천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센터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의 슬기로운 예술생활 작품전을 시작했고 분기별로 작품을 바꿔가며 지역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조명할 계획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슬기로운 장애인 문화생활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장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장애인들이 또 자존감이 상승하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그릴 때는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전시대에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자주 더 많아져서 저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도 좀 좋아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장애 인식 개선과 문화 활동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재니입니다.